오늘은 양주에 있는 덕정 오일장을 찾아왔습니다. 이 덕정시장은 경원선 덕정역이 생기면서 장터를 역 주변으로 이전하면서 지역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 덕정역 바로 앞에 이렇게 전통 오일장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오늘따라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상당히 쌀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시장 골목은 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멸치를 아주 수북히 쌓아놓은 모습이 아주 참 정겹습니다. 오징어 채 같기도 하고요. 아, 오늘 날씨 엄청 춥네. 네, 추워요. 네. 손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네. 네. 이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 5,000원이에요. 이제, 네, 다 돼지고기예요. 2,000원. 아, 이 정도 만원이에요. 만원. 아, 꽤 많은 것 같은데. 네, 많죠. 많고 맛있어. 그 여기 불... 말고는 내일 네. 저기 마석 오일장으로 가고요. 내일? 네. 아, 거기서도 하실? 네, 마석 오일장. 꼼장어예요. 꼼장어. 네, 이 가게에는 잔치국수도 한 메뉴를 하고 있네요. 자, 이 한겨울에 따뜻한 국물 속에 들어있는 잔치국수. 아, 김도 올리고 파, 갖은 양념이 올라앉아 있는 이 모습. 참 먹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양주 지역은 해방 이후 의정부를 비롯해 남양주, 동두천이 차례로 분리되면서 시장이 조금은 약화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시장 또한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아, 모락모락 나는 떡, 아주 먹음직스럽고 아주 다양한 떡들이 줄비하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맥반석에 굽는 김, 건강에도 좋고 맛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분주한 손놀림은 많은 사람이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죠. 줄을 서서 보통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모든 주전부리는 다 모여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뭐 찹쌀이에요? 뭐예요? 네, 찹쌀이요. 찹쌀 같아요, 딱 보니까. 네. 고급 재료를 쓰시네. 철원 찹쌀입니다. 네? 철원 찹쌀. 철원? 철원 쌀이 좋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탱글탱글, 먹기 좋고, 보기 좋은 그러한 모습이죠. 또 반죽을 하기 위해서 통 안에서 요리 굴리고 조리 굴리고 반죽이 아주 제대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달인의 손놀림. 보글보글 바글바글 예, 분주하게 아까 만들었는데 바로 또 이어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분주한 모습입니다. 예, 덕종 시장에도 어김없이 뻥튀기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전 본 기계 중에 좀 더 개량된 뻥튀기 기계가 좀 더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깜짝이야. 예, 시장에 나오면 이렇게 이제 그 정겨운 모습,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놀래. 알고 있어서 놀래네. 홍나무는 딸이. 홍나무는 딸이. 방학료까지 좋죠. 아, 그래요? 그래, 방료에도 좋고. 아, 그렇습니다. 요거는 표고버섯. 얘는 이제 고혈압. 아, 피를 맑게 해주. 버섯이 상태가 좋으네. 예. 어떤 거 골라야 되나, 이게? 버섯. 좋은 거. 고르시려면 이제 화고 쪽으로. 응? 화고. 어떻게 생겨요?
이제 이렇게 갈라지는 애들. 네, 예. 이런 애들이 이제 산풀이 좋은 애들이고. 아, 예. 예,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오물이면 오물이 있어도 더 좋은 거예요. 아, 예. 여기가 뒤에가. 예, 예. 그렇게 이제 어떤 풀르실 때 그렇게 올리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지. 딱 보니까, 아우, 버섯이 좋은 것 같아.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건 송이하고, 네. 표고하고 접붙여갖고 나온 거. 아. 네. 맛은 이제 송이 맛이 나고, 보통 표고는 이 대가리가 다 잘라요. 잘라갖고 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육수를 수 있는데, 네. 얘는 여기만 자르시고, 네. 나머지 다 드실 수가 있는 거. 2,000원. 재배하시는 거예요? 예, 저희 이제 농장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요거는 어떻게 저기 하시는 거예요? 요게 이제 700에서 800g 사이 만 원이고요. 네. 요런 거 이제 한 근 조금 넘고요. 아, 그래요? 네, 5,000원. 이런 것들은 이제 5,000원씩. 그거는 원래 비싸요. 아. 그래갖고, 네. 얘네들 뭐 100g에 3,500원 막 이래버려요. 근데 저희는 이제 300g에 5,000원 드리고. 싸죠. 이런 건 이제 한 700g. 직접 재배하시니까 예. 저기 한 저렴하게 아무래도 좀 거예요. 저렴하게 팔아야 네.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안심 가져와 주시고 가져가세요. 태양을 발린 거. 햇볕으로. 햇볕으로. 네. 이거는 이제 모기 박은. 이런 거는 TV에도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버섯 가루. 참나무 표고 가루. 갖고 뭐 유산균에 넣어서 같이 섞어서 드시면 돼요. 어떻게 먹는 거예요? 요구르트나 네. 요거트 네. 거기에 이제 같이 저는 이제 네. 요거트하고 네. 그 거기에 같이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되고 이제 천연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보통 미원하고 뭐 소금 이런 게 많이 넣잖아요. 네. 이런 거 안 넣고 요것만 넣어도 아. 맛은 그냥 색깔나. 그 버섯 가루라는 거죠? 네, 버섯 가루. 이게 참나무 표고가루. 아, 네. 최고 좋은 거. 그건 어떻게 파시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한 통에 이제 350g인데 2만 원.